타이슨 형님이 타이슨 형님 썰어나 볼게. 한번 너 와서 타이슨 형님 타이슨 이야기해서 타이슨 형님 썰 푸는 거야. 형 방송에 한번딱 출연했지, 그지? 출연했는데 하늘은 타이슨 형님 또래 분들이 계시는데 형님들 중에서도 자신 또래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동생들을 괴롭히고 동생들 마음 몰라주는 선배들이 계셔. 어? 근데 하나는 형이 술 먹고 자신 형이 또래 분 또래만 들댔어. 어? 와봐라는데 형이 아니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형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양산에 올라갔는데 전화 와가지고 마 술이 이빨 돼가지고 어머니가 아파서 형님 한동안 집에 올라가 있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올라가 보고치고 올라갔는데 형님 선배 중에 모태 선배 있어. 선배가 이제 전화 오는 거야. 시발로만 니뭐 어머니 아프시다고 핑계대고 니 양산 올라가 있는 거 아이가? 동네 내려와 있으래 개새끼야. 요가 니요니 지금 와봐라 이래 하더라고 술대가. 그래서 내가 술 먹다 형님 술 많이 좀 취하셨더라고. 형님 아 형님 왜 그러십니까 형님? 절대 그래서 이야기하면 하면 안 돼. 그래서 두들마 대가리 깨니까 가고 한번 이야기했지. 왜 그러십니까 형님? 그랬더만 왜 그러십니까 형님? 씨발놈 돌았네 하면서 욕하더라고. 형님하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했지.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될거 생각하고. 근데 이 형님이 동생들이 자기를 겁을 안 내야 하는 거 아닌가? 타이슨님하고 소자 넘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씨발놈들이 내를 겁을 안 낸다. 어? 타이슨아, 네가 한번 잡아라. 이간질을 한 거지. 어?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 형님 술 꽉꽉 대갖고 전화 왔더라고. 니 어디야 인마? 예, 집에 있습니다 니. 니 어제 뭐형 친구한테 새끼야 니, 어? 니 개새끼야 니 그래 했나?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막 이야기했어. 내려와봐라 이러더라고. 개그치 또도로 쳐맞았지. 개그치 또도로 쳐맞았어. 산에 가서 존나 맞았어. 존나 모사를 닦고 그 조직 이런데도 모사가 있다. 모사가 같은 식구인데 저 새끼 밉다 얄밉다 하지. 그러면은 모사를 꾸며가지고 죽이나 어느 단체가 다 그래. 그 형이 타깃이 됐지. 하고 형 잡아 죽이라고 했지.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가 때려 뭐 자기가 뭐 말하면 그 콧방귀 뀌뿌고 아 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해 보니까. 그 타이슨님 대신 이제 매를 들었지. 개가지 두드려 쳐맞고 존나 맞았어. 대가리 깨자고 박탁 그냥 피다맞 그냥 피가 저 그냥 얼굴에 이렇게 이래 막빵 달아 내려왔어. 내가 옷다 젖었어. 타이슨님 그래 끝나고 나서 어이 개새끼야 꺼져라 하더라고. 내가 뭐 꺼져라 동생들 다 꺼져라 다 꺼져라 해놓고 형한테 전화 오더라고. 어디고? 이은이 병원 잠시 왔습니다 형님. 아유 남자 새끼가 씨발 형님 뭐그 도둑청아 병원 갔나 형이 요 바뀌어져가지고 형님 꼬매놨어. 와봐라 이러더라고. 갔어요. 그러니까 술 이빨 묻더라고. 울더라고 내 앞에서. 개새끼야 형님한테 잘해라. 응? 막 울더라고. 내 대가리 다 깨놓고 내 박살 다 내놓고 자기가 울어 그냥. 울더라. 미안하다 형, 형네 손댈 마음 없었지만은 형 친구들 그래 이야기를 하고 형이 중간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더 우리가 더 약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 형을 손댄 거라고 하더라고. 본보기로 네가 맞은 거고 대화 다 깨져. 울더라. 형 미안하다면서. 형 미안하다면서 울더라. 그렇게 센 사람이 진짜 막 3대1로 싸움해갖고 이기고 이런 사람이 형 대가리 깨지고 막 개박으로 내놓고 울더라고 형 앞에서.
나는 제일 많이 울었을 때가, 나는 제일 진짜 크게 울었을 때가, 다이슨 형님이 형한테 방망이 들어가고 개막을 받아쳐놓고, 어? 자고 있는데 와갖고 옷 뺏기가지고 뒤에 약 빨아놓고 자기 혼자 울 때, 그 등 돌려고 형은 좀 울고 그랬어. 형 자는 척 했어. 오는데 누가 바지를 뺏겨, 자고 있는데. 맞아가지고, 다이슨 형한테 개, 바다를 맞아가지고, 완전 막, 난리도 아니었지. 막, 두들 맞고 있는데. 다이슨 형이 들어와가지고, 숙소 들어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옷을, 바지를 뺏기는 거야, 바지를. 바지를 쳐 뺏기더만. 그러다가 뭐, 그, 손도 막, 와, 씨발, 두 번째 손, 막, 새끼 손가락이 엄지 손가락 만해. 뭐, 이런 손으로 막, 어? 약을 발라가지고, 뭐, 형님, 여 뒤에 막, 피트신데 약 바르면서 울더라고. 울면서 막 약발을 좀 하면서 그 형은 막 그만 자는 척 하면서 눈물 싹 흘리지. 형이 무는 소리 들리니까. 남자들만의 그런 세계가 있어. SM 그런 개소리 하지 마라 이 쌍놈 새끼들.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근데 그런 남자들 그런 세계를 모르지. 모르니까는 뭐, 어? 뭐, 뒤에 무슨 뭐 공격이 들어왔는가 싶어, 쓰바람들이. 다시 형님, 그냥 해볼까? 요 갱찾기인데. 예, 맞습니다. 네. 예, 주무십니까? 네. 이것도 하나 예, 어디십니까? 네. 집이다. 형님. 민정대 전화도 안 하고, 이씨, 이 새끼야. 예? 민정대 전화도 안 하고. 아, 예, 전화 드렸습니다. 네. 뭐라고? 그 방금 전화 드렸습니다. 어딘데? 형님, 뭐 민정대 동생들한테 전화 한 100명 전화 올 건데, 제가 형님 그날 뭐 전화 드리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예, 집에 있습니다. 어디십니까, 님? 집이다. 형님. 어? 댁에서 뭐 하십니까, 님? 들어왔다. 방금 들어주셨습니까, 님? 어. 아이, 형수님 눈도장 찍으셨습니까, 님? 어? 형수님 눈도장 찍으셨습니까, 님? 눈도장? 예, 님. 왜 근데? 아, 형수님께서 형님 들어오신 거 보셨습니까, 님? 아니. 지금 나왔다. 아, 아침에서 지금 나오셨습니까, 네? 어디 가십니까, 네? 망한다, 이 개새끼야. 왜 꼬치꼬치 참노? 아, 형사 좀 보내려고. 왜? 아, 예전에 형님한테 두드러 맞은 게 생각이 나가지고. 형님, 어디십니까, 네? 집이라고! 한잔 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다. 술 끊었다, 개새끼야. 오늘 방송하다가, 형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있네. 내 대사? 예. 네. 그래서 형님 별명 바뀔 때라 옛날에 형님한테 그렇게 두드러 맞고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개그집 두드러 맞고 요새도 개새끼 형 또래들은 두드러 맞는데 그 예님? 요새도 개새끼하고 형 또래들은 두드러 맞는데 엘리베이터 사무실고 뭐 아 형님 또래분들을 형님 때리신다 말씀이십니까 님? 엘리베이터만 타면 시발로 막 주차를 못 하겠는데 어쩌노 동생 안 탈 때는 친구로 타고 친구로 두들마야지 형님 이제 돌아간 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님? 한 두 달 남았네 뭐 즐겼나? 아닙니다 님 하다 한 스무 그렇지 노 아닙니다 님 아, 이제 형님 이제 방송 지금 방송 중인데 방송 중인데 네. 아 방송 중인가? 예 방송 중인데 사람들이 제가 소장 잘못 먹다 보니까 이제 형님
그냥 연산동 타이슨이가 도대체 누구고, 연산동 타이슨이 도대체 누구길래 사람들이 이야기,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하니까 형님에 대한 사건들이 많으니까 사실상 많이 궁금해해서 형님 전화드렸습니다. 궁금하면 전화를 해라. 아니면 같이 만나 차를 한잔 먹든지. 형님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형님? 뭐? 제가 형님 정말 어린 시절에 정말 힘들었었는데, 집에 아버지 제사인데 형님 저한테 제사인데 형님 저한테 형님 그 집에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형님 저한테 봉투 주신 거 기억하십니까, 형님? 그런 거는 마 형은 기억을 안 한다. 이 새끼야, 내 동생한테 해준 건데 마 기억 말라 하노. 형님 저, 아니 형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형님. 뭐? 제가 다시 조직으로 들어간다면 저 받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누구? 제가 다시 조직으로 간다면 저 받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형님? 얘는 개새끼야, 형이 언제든지 불리고 있지. 일단 계좌도 얌차고 계좌도 얌 떨어졌고. 형이 요새 이제 형님 스트레스 풀 데가 없다. 근데 형님 밑에 지금 1, 2밑에 동생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형님? 도망가더만 내 씨발놈아. 또 도망간 놈은 도망간 놈이고. 아니 도망갔을 때 왜 도망갔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형님? 모르지 개새끼야. 나이를 먹어도 형님 계속 때리시니까 도망간 거 아니겠지? 개새끼가 형돌이 아들은 와 두들만노. 얘님? 형돌이 아들은 나이를 쳤는데 와 두들만노. 그러니까 형님 이거 잘못된 건데 형님 또래분들이. 야 이 개새끼야. 아니 형님 또래분들이 다 생활하시고 큰딸이신데 형님께서 형님 또래 친구들을 다 두드려 뱉고 10년 후에 선배들처럼 막 때리시고 하시니까는 형님 밑에 동생들도 형님 길을 못 배고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아이가 사랑. 사랑입니까, 형님? 형이 막 어렸을 때 사랑의 표현을 그런 식으로 받아갖고 나도 어쩔 수 없어. 항상 존경하고 있니? 뭐 제가 지금 길은 다 다르게 가고 있지만은 제 형님 경조사는 제가 다 찾아뵙고 형님. 형도 마찬가지다. 예 선배님. 여보야. 예 형님. 형 사랑 알지? 아 근데 니 때릴 때가 제일 기분 좋은데. 예? 니 때릴 때. 아 저 때리실 때. 그럼 형님께서 모르시는 요 사이버 세상에서도 제가 동생들이 뭐 저희 선배라고 하면 제가 형님 방송에서도 문신 많고 하니까 건달 이야기하고 하는데 저는 항상 뭐 저희 선배보다 타이슨 형님 항상 존경했고 제일 멋있던 선배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오늘 또 형님 우연찮게 또 사람들이 또 타이슨 형님 썰 좀 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형님. 지금 방에 시청자들이 지금 600명, 700명 넘게 보고 있습니다. 형님. 이야 우리 동생 팬들 많네. 그래 뭐 저는 형님 항상 형님 참 멋있었던 사건들 뭐 이런 것들 다 형님 썰 풀고 있는데 하여튼 형님 하여튼 형님 꼭 나중에 돼갖고 차후에 오야봉 되시고 큰 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생활 접을거다. 생활 접으신다고요? 응.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방송하는 데가 어디고 이 개새끼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 님. 어야 그래. 예 형님 들어오시오 님. 어 고생해라. 예 형님. 항상 옛날 동생들한테 1동에서 9동까지 있어. 1동에서 9동까지 있다. 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은님. 니 근데 방금 내 전화 끊기 전에 니가 먼저 끊었나?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 이제 큰딸이 아니어가지고. 아니 큰딸이고 씨발 새끼야. 니가 먼저 끊었나 안 끊었나? 아 제가 이게 건달이 아니야. 제가 이제 끊지 마라. 내가 좀 개새끼야. 방으로 흐잡은다. 형님 방에 검찰청 직원들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검찰이고 지랄이고 씨발로마 내가 내 동생한테 뭐라는데 와. 먼저 끊지 마라. 끊다.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네. 먼저 끊었어.